내 등 뒤에 칼을 꽂아놓고 세상 무슨 용건이 남은 건가? 작별 인사하러 왔습니다. 말씀드렸죠? 부장님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법정에선 부장님 모습 보면서 깨달았어요. 죽창 입을 열게 만든다는 것도 핑계였구나. 입을 열든 말든 그저 사람들 전에 피를 묻히려는 거구나.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데 집착하는 게 인간이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하는 건 악마나 하는 짓이에요. 다시 말해봐. 비록 나약하지만 망설일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게 인간이니까요. 안 그러면 똑같은 괴물들만 남을 뿐이니까요. 자기 연민에 빠진 괴물들. 결국 그 얘기네. 내가 평생 듣던 얘기. 너도 그래? 내가 무서운가? 나 같은 괴물따위 되고 싶지 않아? 죽이고 싶으시면 죽이세요. 나약한 패배자 새끼. 꺼져버려. 전 진심으로 부장님이 멈춰주시길 바랬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 난 네가 원한다면 죽어줄 수 있다. 하지만 넌 후회하게 될 거야. 평생을. 당신이 수연이 죽였잖아. 건아. 넌 지금 아픈 거야. 너무나 아파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다. 닥쳐! 당신 형도 당신이 죽였어. 뭐? 정요셉한테서 뺏은 영상, 거기에 뭐가 있었지? 성당에 불을 지르는 당신 모습? 아! 루스! 당신을 윤수영 경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구속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넌 날 그렇게 믿는 건가? 내가 내 형을 죽이고 윤수영을 죽였다고, 그리고 널 이용했다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강요한 판사가 사망했습니다. 중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강요한 판사는 괴한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요한 판사는 올해부터 한국 최초 군만차에 대한 시민을 시작하고
함께 가시죠, 교수님. 수연이한테 속죄한다고 생각하시죠?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으시다면 내가 좀 늦었나? 지옥에서 돌아오느라. 부장님! 국민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꿈틀지 않은 병원 영상은 김강원 판사님이 목숨을 걸고 찍은 영상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김 판사님이 모든 진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악인들은 저와 함께 지옥으로 갈 거고요. 안 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난 영웅이 될 거야. 악마는 나 하나로 줄게. 난 이제 뭘 해야 할까? 요한이 필요 없는 세상을 위해서. 잘해라. 안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